안 되는데? 걸린 거예요? 걸렸어. 아니 근데 안내 얘는 일기장을 여기다 놓고 다니면 어떻게 해? 아 그래도 예의상 보면 안 되죠. 참아야죠. 어, 예, 그만 볼게요. 자, 에이시아. 네. 혹시 부모님에게 참아할 수 없는 비밀 이야기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해요? 지금 저쪽에 엄마도 이거 온 국민이 보낸 방송 앞에서요? 국민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보이네? 생각해보면 여기 안내는 그렇게 친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친구가 없어요.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안내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키티. 키티죠. 예, 자신의 솔직한 저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키티에게 고백하듯이 계속 안내가 적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내에게도 차마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일기장 속 깊은 곳에 감춰뒀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책에다가 연필을 뒤집어서 꾹꾹 눌러서 글씨는 안 보이는데 흠집만 이렇게 내서 에이 나쁜 최태성 이렇게 우선은 그냥 넘어가면 쓰긴 썼는데 안 보이잖아요. 나만 아는 거야. 전 옛날에 일기에 뭐 좋아하는 남자에게 썼다가 혹시나 엄마나 누구한테 들킬까봐 그 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붙여버렸어요. 아~ 안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 안내가 쓴 비밀 페이지가 오! 일기장을 보면 여기 있네요. 뭐야, 여기? 공백이 안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아, 저 위에 대고 붙였나? 붙였네. 아까 그저 원정 씨 비슷하게. 안내 최애. 아니, 나는 그냥 같이 붙여놨다니까. 네. 네. 안내는 이렇게 일기장 아이고. 한쪽에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를 아이고. 적어 뒀던 것입니다. 아 근데 내용이 네. 궁금하다. 뭘 감춰뒀을까? 근데 저걸 뜯으면 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읽을 거예요? 자, 당시 네덜란드 전쟁연구소 연구원들이 이 안내 일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다가 비춰본 거예요. 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이 뒤에 이 플래시로 막 비춰보다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내는 어떤 비밀 이야기를 썼을까요? 근데 사춘기 소녀잖아요. 이때 성적 호기심도 그치. 굉장히 많을 때고 좋아했던 남자 자기 몸의 신체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했을 때고 아니 근데 아까 그 이런 거 이 위층에 남자애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자애를 좋아한 거 아니야? 딴딴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자 뉴스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 망친 페이지를 이용해 야한 농담을 적어보겠다. 대놓고 이 페이지의 기획 의도를 밝힙니다. 아 진짜? 예. 그리고 결혼, 심지어 매춘 등에 관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건 좀 너무 나갔는데. 예. 16살짜리가 매춘을 네. 알아요? 그리고 생리를 한다는 것은 남녀가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의미한다고 적었고요. 네, 그건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어. 사실 원문은 조금 더 노골적이에요. 오, 그런데 지금 숫자가 19보다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 약간 순화했습니다. 아니, 난 안내 일기 읽었는데 난 왜 저런 내용을 못 읽었지? 다 드러난 버전은요. 최근에. 상당히 수위가 높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지만 A씨가 읽기 때문에 예. 예, 귀 막아봐요. 네. 그래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자체 검열을 하고 나를 사준 거구만. 아니면 역사 전화 그날 외전 하나 찍어야겠네. 폭풍 성장 중이던 안내. 이 소녀에게 드디어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호! 네, 패터. 네. Did you ever kiss a girl? 오! 어. Yes. Once. Was she pretty? The girl you kissed? I don't know. I was blindfolded. I was at a party while I was kissing her. 처음엔 안 좋아했다던데. I don't suppose that really counts, does it? 안내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애들 결국 무인도에 갇히면. I suppose it depends on the girl. I think I should go now.
right. 왜 종이 울려? 하필 이 타이밍에. Good night. 원래 그러면 키스를 한 다음에 종이 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자 빨리 내려가지. 응? 엄마 아빠 기다리던데. 이제 들린다 이제. 야. 이마 이마 이마. 와 그림자가 와. 아 연출 너무 좋은데요. 오. 어? 키스도 하네? 잠시만요 이거. 만 14세. 기록에 의거해서 제대로 찍은 영화 맞죠? 아빠. 야. 아, 음악은 또 어쩜 이렇게 또. 어, 가족들 있어. 뭐 하고 나왔니? 아, 이거. 야. A씨가 있으니까 뭐 말을 잘 못하겠다. 지금 만 13세 때인가요, 이때가? 예. 예. 좀 첫 키스 치고 좀 이런 감은 좀 있네요. 저 애쉬야. 왜들 저거 봐!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니, 근데 이 최근에 드라마를 네, 찍었는데 네. 키스씬이 있었어요. 그냥 뽀뽀씨. 시원씨. 네, 뽀뽀 근데 애들이 다들 이렇게 비슷한 또래인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 근데 살짝 좀 그런 게 어른들이랑 같이 보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친구들끼리 보면. 친구들끼리 보면. 친구들끼리 보면. 유연하다. 아, 그 연기일 수 있겠네. 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서. 그럼 이게 가린다는 건 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럼 일기를 보면서 저 부분 봤어요? 안내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네. 키티야, 어제 일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드디어 패스와 키스를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날짜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 1944년 4월 15일입니다. 와, 저 키스 날짜를 적었군요. 순간만큼은 안내가 행복했겠다. 그랬길 바래요.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처연하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요 나이 때 서로 이제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보기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상황과 연관하면은 사실 웃을 수만은 없거든요. 저 두 사람의 근데 저 사진 속에 그 미소는 처연한 게 아니라 진짜 해맑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